크로스오버, 메나, 그리고 뉴클리어스 8, 와일드 모션으로 활동하고 있는 K만입니다. 안녕하세요.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전도 그랬지만 요즘엔 조금 더 하는 부분들이 프리스타일 자체는 안 해봐서 그래요. 해봐야 돼요, 사실. 해봐야 되는 거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해보고 싶은 것들도 나만의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의 영역이 되게 많아진다라는 거. 근데 사실 프리스타일을 잘 하게 되려면 물론 나와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잼 형식의 어떤 문화가 많이 형성이 돼야지만이 조금 프리스타일이라는 걸 좀 다가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조금이라도 편하게. 그리고 잘 하고 싶다면 사실 정리가 잘 돼야겠죠. 내가 알고 있는 거, 내가 할 수 있는 거. 약간 안무 위주의 춤이 아닌 그냥 내가 정말 그 뭐 말로 표현하자면 좀 즉흥적인 음악을 듣고 그걸 바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 몸으로 표현하는 그런 식의 연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? 그런 연습들을 해야 프리스타일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제 생각에는 예전에도 그렇고 요즘에도 그렇고 좀 더 이해하고 내가 표출하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의 여러 가지들을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. 이번 워크숍은 사실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요, 그냥 거의 이제 음악 자체는 분배 위주로 많이 준비를 했고요. 그 다음에 리듬 트레이닝 정도, 이제 뭐 남들 다 할 수 있는 그런 리듬 트레이닝, 그 다음에 베이직. 그러니까 저만의 생각하는 댄서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베이직한 동작들을 앞에 리듬 트레이닝이랑 같이 할 거예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주제에 맞게 프리스타일 워크숍이다 보니 한 동작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의 수업이 되지 않을까? 음악을 듣고 무빙을 했을 때 이제 약간의 이질감이 드는 느낌이 아닌 이렇게 좀 순서대로 다가갈 수 있는, 그러니까 프리스타일을 좀 경험이 없는 분들이나 뭐 또는 하려고 하는데 막 계속 같은 것만 나와요. 또는 뭐랄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기초적이게 다가갈 수 있고 되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. 되게 쉽게 그런 식으로 아마 맞춰갈 것 같아요. 만약에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친구들이 들어온다면 그 사람한테만 해당할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사실 다음에 저도 같이 움직이고 이번 워크샵에 참여하게 된 분들과 함께 뭔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. 사실 뭐 된다면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죠. 제가 생각합니다.